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도 보여드릴 거는 러프젤로 할수 있는 체크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외국에서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저희 유튜브 너무 잘 보고 계시다고 칭찬을 엄청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제 동영상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외국에 계신 분들이 좀 보기가 쉬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오늘 이렇게 몇번 연달아서 이렇게 찍게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러프젤 RF를 가지고 할 건데, 얘는 42번 고래파랑이거든요. 밑에 들어가는 색은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손톱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색이 되면 좋고,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컬러랑 조금 동일한 색상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어차피 러프젤을 제대로 채운다고 하면 러프젤이 다 채워질 거라서 상관없으세요. 저희가 러프젤을 되게 샵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섞어 놓거든요. 러프젤에다가 베이직실을 아예 섞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섞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R, A, B, C 이런 애들처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젤 같은 경우는 놔두고, 이렇게 단색으로만 거의 많이 쓰는 색깔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섞어서 놔두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섞어서 놔두면 이제 아무래도 그 광기시제 때문에 굳는 현상이 조금 덜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러프젤을 바를 때는 이렇게 짧은 브러쉬 3번으로 바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바르겠습니다. 앞전에 RB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점도가 있는 편이에요. 아까 전에 그 RB를 했었을 때는 베이직실이 조금 많이 섞인 듯한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걔는 또걔 나름대로 또 느낌에 약간 스무스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미리 딱 맞게 섞어 놓은 거라서 약간 점도가 있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시면, 약간의 펄이 들어있어요. 진짜 약간의 펄이. 그래서 또 고급스러움이 훨씬 더해져 있어요. 자, 브러쉬를 너무 세우지 마시고, 약간 눕혀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서 발라주시면, 이렇게 커버가 확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큐어를 할게요. 이제 그냥 뭐 팁에다가 해놓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두 번씩 바를 거기 때문에 손님 손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거라서 두 번을 바르고요. 다음 빼셔서요. 한번더 바를게요. 이번에는요, RB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을 적게 해서 큐어를 아예 다 해버리고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을 그어주고 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펄을 박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두께가 있도록 만들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깨끗이 닦고, 얘는 체크처럼 올릴 거기 때문에 브러쉬를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포인트 형식으로 된 2번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자, 저는 쓰던 3번 브러쉬로 하겠는데 얘는 샤이니지의 어반에 들어있는 아이예요. 자, 이 펄이 다른데 들어가면 안 이뻐지니까 이렇게 흘러질 수도 있으니까 얘를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마른데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펄 자체가 되게 곱기 때문에 브러쉬에 그냥 이렇게 찰싹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가 깨끗하게 닦아서 젤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닦아서 마른데다가 해주시고 나서요. 이렇게 젤이, 러프 젤이 이 브러쉬에 묻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일자로, 얘가 지금 일자로 앞에 생겼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꽉꽉 누르지는 마시고요. 살짝살짝씩만. 얘를 이렇게 다 채워넣는 게 더 이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큐티클 라인이 여기 그루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가지고 피부 있는 데는 돌려서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피부에 나가 있는 거는 이제 브러쉬를 깨끗하게 닦으셔가지고 정리정돈을 옆쪽을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한쪽 면은 펄로 이렇게 감싸졌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세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고 나서 얘를 스펀지로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콕콕콕콕콕 이렇게 조금만 토닥여 주는 거예요. 자, 러프젤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러프젤이 이렇게 딸려오게 되면은 이제 펄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눌러줬을 때 펄이 딸려오는 게 없다고 하면, 아, 밑에 있는 러프젤이 딸려오는 게 없다고 하면은 얘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커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큐어를 하겠습니다. 자, 큐어는 한 1분 30초 정도, 무조건 1분 30초 해주셔야 되고, 러프젤 같은 경우는 큐어를 시작하면 빼면 안 돼요. 그대로 계속 큐어 해주셔야 돼요. 그대로 큐어를 계속 해줍니다. 아시죠? 저희는 그거 없는 거, 그 편집 없는 거. 그래서 1분 30초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동안 이렇게 포니젤로 2번과 1번이 있어요. 이 아이를 준비를 해두고 이제 실린더 브러쉬 를 요거 실린더 브러쉬 6번을 준비를 해두고요. 자, 요렇게 꺼내져 있는 상태에서 샤이니지 있는 곳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자, 손님을 했을 때요, 이 펄이 완전히 안 뜯어진다는 걸 손님한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빡빡빡빡 닦아서 안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지겠죠. 그죠? 펄과 펄이 올라가 있는 애들은. 근데 펄과 펄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안 떨어지는 걸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집에 가서 안심을 하죠. 그리고 한 톨도 안 떨어질 순 없어요. 한 톨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인데 깨끗이 샵에서 닦아서 보내주셔야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손님들은. 자, 그래서 한 하루 정도만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떨어지는 일은 잘 안 생깁니다. 자, 러프젤을 이렇게 지금 요 회색 2번 컬러를 가지고 톡톡톡톡 쳐서요. 체크를 할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 부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그리듯이 한 줄만. 자, 이렇게 그리듯이 하게 되면은 터슬터슬터슬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뒤로 돌려보고
많이 묻히시면 안 돼요. 되게 작게 묻히셔서 왔다 갔다 해야 약간 터슬터슬 느낌이 살아요. 거의 양이 많이 없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 자, 거의 닦았죠? 완전 없어요, 거의.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통형 브러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가 원통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메워져 있는 브러쉬라고 하면 얘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약간 이렇게 터슬터슬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하고요. 큐어는 한 40초 정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완전 오픈된 그런 체크 무늬네요. 여기다가 포니젤로를 브러쉬 9번에 묻혀서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가로선도 한번 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 브러쉬를 닦고 흰색을 바로 그어줄게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그 얘네의 질감을 살린 그런 체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얘는 일자로 쫙 그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워낙에 밑에 바닥이 지금 터슬터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를 그려주는 거니까 그 느낌의 질감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데는 양이 많고 어떤 데는 양이 좀 적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런 무늬를 넣으면 어떨까요? 아, 좀 지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는 두 줄을 그을게요. 이렇게 두 줄. 두 줄을 하니까 훨씬 좀 더, 좀 더 예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게 깔끔한 체크가 되었어요. 그쵸? 위에도 한 줄을 할까요? 이렇게만 그어주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이렇게 그어줘. 네, 그러니까 되게 진짜 완전 겨울 같다, 그죠? 큐어 하고 나서 닦으면 끝납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닦아주면 포니는 그 밀착력이 엄청나게 우수한 아이고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되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큐어하고 그대로 닦아주기만 하면 모광의 느낌이 살아나면서 훨씬 이뻐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샤이니지 펄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샤이니지 펄이 또 얘네가 이제 막 그렇게 광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러프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빡빡 닦아주셔야 때도 안 타고 정말 오래 가요. 이렇게 하면 얘가 약간 버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메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전은 무조건 한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너무 예쁜데?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진짜 괜찮은데? 저희 그 아시죠? 저 시간이 항상 좀 그거 해서 항상 좀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유로포젤로 하니까 엄청 이쁘네요. 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품 문의는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미나나 이런 거 정보 받으실 거면 제한테 문자라도 한 통 주셔야 저희 손님들만 저는 챙기기 때문에, 네, 꼭 문자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